상지초등학교 5학년 강재훈이고요. 10살 때 여기 상지초등학교로 전학 오게 됐어요. 처음에는 친구들하고 헤어져서 싫었는데 막상 오니까 친구들도 잘해주고 수업도 재밌어서 더 좋아요. 근데 저보다 엄마 아빠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. 현재 이사 온 지는 1년 조금 넘은 걸로. 무엇보다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제일 걱정이었고요. 그 다음으로 걱정됐던 게 주거 공간하고 일자리였는데 아이들은 무엇보다 잘 적응하고 있고요. 학교에서 이제 학부모를 상대로 하는 이런 일자리가 많이 있어요.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주거 공간도 지원받고 일자리 정보도 제공받아서 이제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남의 사람 정말 다른 것 같아요. 사람 사는 분위기가 느껴진다고 할까요? 우리 학교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너무 적어서 고민이 많았는데 마을과 학교에 아이들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생동감이 넘치고 수업할 맛이 나는 것 같아요. 작은 학교가 살아나 도민도 좋고 학교도 좋고 경남도 좋다. 작은 학교가 경남을 살립니다.